하늘나라 가도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하늘나라는 다 좋지만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천국도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다양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 집을 세 번 봤거든요. 제 집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어느 곳을 가보고 싶겠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어디서 살 것인가, 영원토록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관심은 누구나 있잖아요. 제가 영적인 세계로 이제 천국을 몇 번 이렇게 경험하는데 주님이 저희 집을 안 보여주셔요. 제가 여러 집들을 많이 봤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예수님 제 집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셔요. 한 번은 저를 이끌어서 천국의 한 곳으로 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너무너무 큰 세계고 나라예요. 제가 본 천국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주 크고 넓은 황금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자연 환경이요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어요. 쫙 앞쪽으로는요 시냇물이 흘러 넘치는 이런 정말 꿈에나 볼 수 있는 이런 계곡 같은 그런 곳이 보이고, 그리고 이 산이 평풍처럼 쫙 펼쳐지는데 너무나 멋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앞쪽에 이런 황금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그 앞에 제가 이래 섰습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보니까 아,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뭐가 없다고요? 건물이 실제 없어요. 아주 큰 왕궁을 짓기 위한 궁터를 막 설계에 의해서 세워가듯이 건축물이 지상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보다는 지상으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가 거의 99% 끝난 상태로 딱 멈춰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제가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 94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 외에는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올인했어요. 그런데 2011년 12월 그때가 6인가 7인가 그 정도쯤 됐어요. 그때 제가 영적인 세계 4일부터 열렸으니까 들어갔는데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온 나의 삶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세상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착한 목사, 착한 학생. 그래 보이지 않아요? 착현표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 생각해 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은 불순종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은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명찰 날라주고 출석부 날라주고 간식 날라주고 우리 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도 했어요. 목회를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칭찬을 받으면서 좋은 목사로 그렇게 제가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없어요. 없더라니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기회가 있잖아. 기회가 있잖아. 이걸 바꿔 말하면요, 제가 그때 간이 문제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버렸다면 저는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내 집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것이 저한테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했느냐?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이 계속 열린 상태에서 주님과 이 관계가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눈만 뜨면요. 아, 눈만 감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계세요. 내 속에. 우리가 주님이 순간순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듣고 못 느끼는 것은 내 육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신경을 다 마비시켜 놔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육이 영의 기능에 굴복되어지면은 성령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셔요. 저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교만함입니다. 저는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의연 중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제 베이스 속에 상당히 깔려 있었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동료들 중에서도 조금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도록 해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쪽 다리도 알도록 해라. 다 이런 욕심이 있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함이 우리 속에 다 깔려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척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계속 하나님이 해결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 이번에는 그 기초공사 위에 큰 막 황금 기둥이요, 여러분 궁궐 짓는 것처럼 황금 기둥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틀 만에 제가 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이틀 전에 봤을 때는 기초공사도 거의 안 끝났는데 어떻게 이틀 후에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올라가냐고 물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육으로 하는 것은 안 올라간다. 영으로 해야 올라간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 의, 내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그런 거 다 있잖아, 그죠? 이런 것이 깔려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어깨를 펴고 의시 되고 우리 왜 자랑스럽게 의기양양 다니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광 다 받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요셉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그 요셉의 자녀들이 열두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상이 적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해주고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 아, 주님이 좀 구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3개월 있다가 제가 그 집을 또 봤습니다. 어떨까요? 아주 큰 빌딩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요, 그 3개월 있다가 봤을 때는 제가 초창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계속 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전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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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3개월 후에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영적인 세계를 이틀 또 불러 들어갔어요. 그건 책에도 기록도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